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피리 연주자 진윤경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악기 중에서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낯선 북한의 피리, 한반도의 피리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지요. 저희가 뉴스에서 북한이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두렵지 않니?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마 인지를 보통 때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전공하다 보면 요즘은 저희는 북한의 악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란 존재가 또 한민족의 음악이라는 것 그리고 동포들이라는 개념들이 보다 피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렉처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자가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국악평론가로도 유명하시지만
일본에서 오랜 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한민족 음악의 디아스포라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셨던 우리 윤중강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유경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연주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국악을, 뭐, 정재훈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30, 40년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주에 대해서 또 연주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어떤 분들은 논문을 참잘 쓰는데 악기를 알았으면 음악을 알았으면 더잘쓸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연주를 하시는데 좀더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론 체계를 알면 더 좋은 연주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연주와 연구, 이론과 연행을 넘나드는 불면서 성과를 내는 분이 진윤경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렉처 콘서트를 시리즈로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진윤경 선생님께 한번 뭐 환호와 함성의 큰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연주해 주신 곡, 뭐,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여러분께서 감상하신 곡은 서도 민요 중에 대표적인 곡으로 알려져 있는 수심가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약사봉헌으로 행유적이면 문정성로가 반상시라. 아주 그리움, 애타는 그리움을 저희가 수능 특강의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워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가사로 한 노래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이 음악은 저희가 서도민요라는 장르로 1969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전승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북쪽 지역의 민요라고 하면은 저희는 정확하게 분단 이전까지 전승이 되었던 음악들을 서도민요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분단 이후에 있었던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북한 측에서 나온 책자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조선족들, 그 중국의 동포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북한의 음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렵지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 같은 게 남쪽과 북쪽 우리 한반도 또는 한민족의 갈린 이런 동포들의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전승 과정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말씀도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분단이 된 이후에, 제가 학회를 가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보통 저희는 국호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고, 북쪽은 또 조선주인민공화국이라는 또 국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대회에서 만날 때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공연에서는 그냥 편하게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한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전승이 됐던 악기와 음악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것이 그냥 생존했었던 음악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었다면 북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족 음악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복고주의도 타파, 그러니까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사대주의도 철폐한다. 그러니까 서구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도 말아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지요. 서구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서구적이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어떤 국가적인 목표 아래서 악기들이 개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민족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측에서, 남한에서 국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연주가 되진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민족 음악이라는 명칭으로 조금은 서구화된 음악이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